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흐린 하늘에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파란 하늘이 드러났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흐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영덕, 울진이 25도, 경주 26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 5에서 30mm, 영덕과 울진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곳곳에 흩어져 있던 119 항공팀과 화학 구조팀, 구조견팀이 포항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뭉쳤습니다. 공중, 육상, 수중에서 어떤 종류의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포항 형산강이 범람한 상황. 드론은 하늘에서, 수중 드론은 물속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다이버는 본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실종자를 찾습니다. 현재 수심 말해주기 바람. 현재 수심 5m. 실종자 위치가 확인되자 곧바로 최신 소방 헬기가 출동합니다. 구조 요원이 강으로 뛰어들어 실종자를 헬기로 끌어올리고 물살이 센 곳에서는 헬기가 튜브를 당겨 실종자를 안전지대로 옮깁니다. 수색견 하늘이와 승리도 수풀을 헤치며 실종자 수색에 힘을 보탭니다. 지난 7월 임무를 시작한 경북소방본부 119 특수대응단의 훈련 장면입니다. 헬기와 각종 특수차량을 갖춘 특수대응단은 포항 기계면에 자리잡고 있어 포항 대구 고속도로 등 동해안 사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습니다. 경북에 있는 원자력 시설이나 화학물질 사고 같은 재난 대응에 특화된 대응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헬기가 대구에서 포항으로 전진 배치되면서 울릉도 응급환자도 예전보다 더 빨리 육지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신형 헬기 두 대와 각종 특수 차량 그리고 정예 인력을 갖춘 119 특수대응단.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곁에서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산입니다. 포항시는 내일부터 남구 오천읍 구정리, 용덕리, 세계리 등 일부 지역에 대해 갈평 정수장 대신 유강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뭄으로 오천읍에 물을 공급하는 진전지의 저수율이 감소함에 따라 갈평 정수장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포항시는 설명했습니다. 포항시는 이 지역에 내일 새벽부터 유강 정수장에서 생산한 물이 공급되며 수계 변경으로 인해 흐린 물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용기에 받아 확인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 방사성 폐기물 2단계 처분 시설이 착공돼 오는 2024년 말에 완공됩니다. 2014년에 완공된 1단계 동굴 처분 시설과는 달리 이번에 착공한 시설은 표층 처분 방식으로 앞으로 20년 동안 12만 5천 드럼의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 문무대학면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입니다. 지난 2014년 완공된 시설에는 지금까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2만 5천여 드럼이 처리됐습니다. 1단계 시설 부지와 인접한 곳에 2단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이 조성됩니다. 1단계 동굴 처분 시설과 달리 표층 처분 방식으로 지표에 설치된 처분고에 방사성 폐기물을 채운 뒤 밀봉하는 것입니다. 지표면 하에 30에서 약 한 100m 정도 사이에 운영하는 게 동굴 처분 시설이고요. 법에 따라서 중준 이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표층 처분 시설은 지상에서 지상 위쪽에 설치하는 표층 처분 시설이고 저준위 및 극저준위가 처분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오는 2024년에 완공되는 2단계 표층 처분 시설은
12만 5천 드럼의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고 규모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5중 다중 차단 구조로 조성됩니다. 9만 톤 정도의 저준위 폐기물을 거의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로 저희가 착공하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한 저희가 정부에서 차근차근 스케줄에 따라서 처분 시설을 갖춰가는 방폐장 유치에서부터 혼란을 겪었던 경주시는 2단계 처분 시설 착공에 맞춰 주민 불안감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하게 시공이 돼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 현황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감시를 하겠고요. 또 건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 80만 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보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과 관련 기술 확보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영덕군은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영덕시장에서 추석 맞이 수산물 물가 안정 및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모든 시장 이용객에게 1인당 5천 원 할인 쿠폰 2매를 발급하고 수산물 구매 가격에 따라 할인권 사용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또 국내산 수산물 구매자에게 당일 구매 금액의 30%까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행사도 실시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일이 지역에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주에선 최근 석 달간 33명이 사라져 농가들이 울상인데요. 하반기에도 근로자들 입국이 계속 예정돼 있는데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의 한 고추 농가에서 일하던 베트남 출신 계절 근로자가 종적을 감춘 건 지난 7월. 고추는 물론 논농사와 수박 농사에도 제법 역할을 해온 30대 근로자였는데 5개월 계약 중 석 달만 채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덜어볼까 기대했던 농가는 숙소 비용을 포함 1천만 원 이상의 손해만 추가로 떠안게 됐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가방도 없고 사람이 안 나오길래 문 열어보니까 가고 없더라고요. 한꺼번에 다섯 가정이 없어졌어요. 다섯 가정이. 영주시에 올 상반기 배정된 베트남 계절 근로자 41명 가운데 8명을 제외한 33명이 이렇게 잠적했습니다. 계절 근로자 하루 일당이 7만 원 정도인데 브로커를 통해 돈을 더 얹어주는 건설 현장이나 공장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외국 한국 사람은 똑같습니다. 14만 원 최하가. 국내 사람들하고 차별 안 됩니다. 예전에는 뭐 좀 저렴했는데. 계절 근로자 제도가 불법 체류 통로로 악용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주시는 올해부터 계절 근로자가 200만 원의 귀국 보증금을 걸어야만 입국할 수 있게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주시는 내년에도 비슷한 사태가 반복될까 벌써 걱정입니다.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서류로 또 주고받다 보니까 그저 소통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고 또 막상 또 보면 들어온다 해도 또 얼마나 또 이탈할지 그것도 좀 그러니까는 걱정이 되는 상황. 궁여지책도 등장했습니다. 영주시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의 현지 친인척을 급한 대로 14명 불러왔습니다. 그나마 이탈률이 적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올해 경북에 들어온 계절 근로자는 895명. 이 중 10%가 농가를 등지고 불법 체류를 선택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했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선발 및 체류 업무를 국가기관이 총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울진군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인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국가산단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추진단은 청정수소 생산 실증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업의 입주 의향서도 받는 등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새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평가를 통해 12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인데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폭염이 심해지면서 농작물 고온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삼이나 천궁 같은 약용 작물은 고온에 더 취약합니다.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한약재로 쓰이는 약용 작물 천궁이 누렇게 말라 죽고 있습니다. 풀이 자라지 못하게 검은색 필름으로 덮어놓았는데 표면 온도가 46도에 달합니다. 반면 흰색 필름을 덮은 다른 밭은 천궁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20도로 크게 낮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된 저온성 필름은 바깥은 흰색, 안쪽은 검은색으로 빛을 반사하는 데다 미세한 구멍도 뚫려 있어 공기가 잘 통하고 열 차단 기능도 우수합니다. 그 저온성 필름을 쓰고 나서 굉장한 그 고사율이 적어서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수확량이 굉장한 그 차이가 많이 나서 만족스럽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인삼 농가를 위한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하우스 위에 간격을 띄워 외부 차광막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여닫을 수 있도록 하우스를 이중 구조로 만든 겁니다. 기존 해가림 시설보다는 3도, 일반 비닐하우스보다는 5도 정도 온도가 낮아집니다. 위에 공간을 두면서 공기가 통하게 하고 가운데 통로를 공기창을 뒀어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최근 기후 변화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농작물의 고온 피해를 줄이는 기술 개발은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가 점점 더 심해지면은 더 많은 작목들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나 원예 작물들도 확대해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고온 피해 감소를 위해 농가 보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값 상승 등 글로벌 경제 위기로 포항 지역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기업 77곳을 대상으로 자금 사정을 조사한 결과 상반기보다 나아졌다고 답한 곳은 10.4%에 불과하고 더 힘들다고 답한 기업은 33.8%에 달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악화된 원인으로는 매출 감소와 제조 원가 상승, 자금 회전 부진이 꼽혔으며 응답업체 10곳 중 3곳 이상은 6개월 후 자금 사정이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북 동해안 사업장의 임금 체불이 지난해보다는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경북 동해안 사업장의 임금 체불액은 총 11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으며 재벌 근로자 수는 1,961명으로 6.7% 줄었습니다. 포항지청은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취약 근로자의 생계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추석 전인 다음 달 8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집중 지도하고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잦은 비로 다음 달까지 마해 탄저병, 시드름병 등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며 농가에 빠른 진단과 신속한 방제를 요청했습니다. 탄저병은 잎과 줄기에 갈색의 둥글고 움푹한 병반이 생기고 방치하면 지상부가 고사해 발생 초기부터 병든 잔존물을 제거하고 약재 방제를 해야 합니다. 한 주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파란 하늘이 드러났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흐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영덕, 울진이 25도, 경주 26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2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 5에서 30mm, 영덕과 울진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